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내부를 이거 틀어놓으면 그런 거 같아. 전체 한 안 쓴 지 한 몇 개월 이상 됐거든요. 이게 불이 없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정원이 안 들어오고. 예. 그래서 뭐 그냥 막 청소해보고 해도 뭐 안 돼서 타워 나갔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거 쓰고 있었는데. 좀 안 해줘. 좋은 타워는 뭐 좋은 거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파운드가 안 돼? 네. 뭐가 이렇게 끈적끈적하죠? 되게 끈적끈적한데? 아 이걸 차 트렁크에 넣어놔가지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지금 여기 이게 다 녹았어요. 온도가 트렁크에 넣어놔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다 녹았어요. 이 안에 부품들이 다 녹아가지고. 예. 그래픽카드가 녹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 다. 전부 다? 지금 램도 여기 슬롯도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보통은 네, 그렇네. 예, 한번 껴보시면 네. 여기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네. 껴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틀릴 거예요. 보시면 한번 껴보세요. 뭐가 꽉 막혀있죠. 맞춰가지고 그거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네. 한번 껴보세요. 자, 이 정도 한번 껴보세요. 그렇죠. 느낌이 딱 나시죠. 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녹아버렸어요. 네. 트렁크에 네. 넣으셔가지고 네. 못 써요. 못 써요. 안에 지금 여기 침 이런 데가 지금 다 녹았어요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괜찮아.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녹았어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램을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녹아가지고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혹시 뭐 이걸로 게임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 아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세요? 네. 그러면 내장 그래픽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인터넷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잠깐만. 트렁크에만 안 넣으셨어요. 이게 녹으면서 보드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맨날 올 거라면. 굉장히 비싸요. 8기가는 에러 나네. 근데 지금 뭐 이게 다 녹아서 트렁크에서만 빠져 이게 안 들어가요. 램이 이쪽은 아예 안 들어가고 이쪽을 끼더라도 실제로 이쪽으로 저희 거 램으로 끼더라도 잘 들어가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화면이 안 나. 어? 버팅 됐나? 어, 됐네. 어, 버팅 됐다. 근데 이게 램, 중요한 건 램도 교체, 잠깐만요. 램은 4기가 램 같은 거죠? 4기가.
이쪽은 못 써요 지금. 예. 녹아가지고 이쪽은 못 쓰시고. 녹으면서 이렇게 지금 녹아가지고 안에가 끈적끈적해요 지금. 네. 내장으로 끼고 이제 해드릴게요. 샤워까지 해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걸리시면. 30분 뒤에 다시 올게요. 아, 네, 그러세요. 결제 해놓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입니다. 오늘도 손님이 한번 방금 오셨다 가신 거 보셨죠? 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찌는 더운 날에 컴퓨터를 트렁크에 넣으셨대요. 아, 트렁크에 컴퓨터 넣지 마세요. 당장 지금 컴퓨터가 트렁크에 있는 차 안에 있다고 하시면 당장 빼세요. 고장, 당신의 컴퓨터가 고장납니다. 이것도 손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거 뭐냐, 이거 컴퓨터를 놔두셨는데 아, 안에 슬롯 같은 게 다 녹아버렸어요. 아, 진짜 얼마나 더우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우면 이게 다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날씨가? 날씨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는 PC방용 컴퓨터예요. PC방에서 썼던 컴퓨터.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게 이제 그 PC방에서 많이 나가던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이 파워가 그렇게 나쁜 파워에서 좀 약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굉장히 좋은 파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쓸만한 파워이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가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PC방 제품이에요. PC방 제품. 이렇게 보시면 케이스 이거 버튼 위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케이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PC방 제품들은 이거 물론 저도 PC방 제품 하긴 하는데 PC방에서 쓰는 제품들은 물론 이제 제품들이 다 좋기는 한데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먼지 좀 털고 올게요. 가급적이면 PC방 제품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케이스 옆면에 보면 옆에 뚜껑이 있거든요. 옆면 뚜껑에 자물쇠 같은 게, 열쇠 같은 게 꽂는 게 달려있다. 100%입니다. PC방 제품. 물론 이제 아닌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한 90% 이상이 PC방 제품이에요. PC방 제품. 사실 이제 그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구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24시간 돌아갔기 때문에, 24시간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장이 엄청 잘 나요. 뭐 수명이 다 있다고 보셔야죠. PC방에서 24시간 돌아간 제품인데 그게 수명이 일반 개인 사용자가 쓴 거하고 똑같진 않겠죠? 그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PC방 제품 같은 거는 구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길거리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써 있잖아요. 뭐 사장님 뭐 망했다. PC방 망해가지고 뭐 50대, 20대 한정 판매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아, 물론. 아, 그때 저렴하지도 않아. 저렴하게 팔면은 좋은데 솔직히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매하는 거냐면 PC방 제품들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해가지고 약간 뭐 손 보고 팔면은 괜찮은데 손도 안 보고 그냥 대충 그냥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손 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손 안 보고 그냥 대충 판매합니다. 그런 제품들은 그래서 구입하지 마세요. PC방 제품들은 제가 아마 이미지 띄워드릴 건데 그거 보면 그냥 개인이 사용한 거 있죠? 중고나라 같은 데서 그런 거 구입하세요. 차라리 중고를 꼭 구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파워도 고장이 나가지고 파워도 제가 교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파워도 이제 좋은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맞는 파워가 있거든요. 요거에 맞게 파워를 제가 넣어드렸고 파워 교체는 파워가 안 돼요.
파워 교체는 지금 해드리고, 사타 케이블도 옛날에는 이거 감아서 저도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감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사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안에 감아서 사용하면 이 안에가 이게 다 녹아버리고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다 붙어버렸어 이게. 하드 요거 뒤에 항상 모든 메인보드가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 메인보드가 다 똑같지만 여기 지금 여기가 하드 맨 왼쪽 하단 여기 잘 보이시나요? 요 하단에는 요거 하드 LED 하드 LED 꽂고 그 다음에 요거 리셋 그 바로 옆에 리셋 리셋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파워 스위치 네? 그렇죠? 파워 스위치 네. 파워 스위치는 리셋 바로 위에 꽂으시면 돼요. 네. 꽂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원래 하드 LED 뿌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PC방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게 PC방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고 요건 이제 USB 아 이건 오디오구나 HODO는 여기 딱 보시면 있죠? HODO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보면 구멍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싹 꽂아주고 그 다음에 USB도 보면 여기 세 군데 꽂는 데가 있죠? 요 USB도 여기서 밑으로 싹 꽂아주시고 네, 저는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네 화면 잘 나오고 부팅 잘 되시고요. 이런 데가 지금 다 녹아버렸어. 안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5 2500에 4기가 그리고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녹아가지고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픽 드라이버가 아직 안 잡혔네요. 그래픽 드라이버는 제가 지금 아무튼 다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주의할 거 지금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컴퓨터를 뜨거운 곳에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트렁크에나 차 안에 넣지 마시고 이게 차 안이나 트렁크 안에 온도가 아마 50도 6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진짜 특히나 트렁크는 더 높겠죠. 근데 이제 이거 컴퓨터를 거기다 놔두니까 안에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쪽 그래픽카드 슬롯이나 다시 한번 그래픽카드 여기 슬롯이 지금 녹은 상태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그래픽카드 같은 거를 그래픽카드를 넣으면 안에가 꽉 막혀 있어요. 아,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완전히 세게 닫아야 돼요. 세게 눌러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보드가 고장이 나겠죠. 이 슬롯은 지금 못 써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도 DDR3 이제 2기가짜리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도 지금 완전히 그 다행히도 이제 기판이 둘 중에 이 오른쪽 거 빈 거 있죠? 저 기준으로 오른쪽 거 여기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긴 한데 기존에 있던 DDR3 2기가짜리 두 개가 다 고장이 나 버렸어요.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 트렁크나 차 안에 넣지 말아 주세요. 진짜 당부드립니다. 네, 컴퓨터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곳에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드라이버만 잡으면 잘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